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말이기도 합니다만 광복절입니다.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날이고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고마움을 생각해 봤던 날입니다. 자, 이번 시간 2주 시간 한번 사볼까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초미의 관심사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우리나라 원투 전기전자 투탑을 상당히 외국인이 큰 폭의 매도를 쏟아내면서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삼성전자, 셀트리온 이 세 종목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먼저 펴놨는데요. 좀 더 뭐 말씀드리자면 어저께 매수를 해 들어갔습니다. 자, 아침 방송에서는 매수 자제하라매 그렇게 말씀도 하실 분 계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시장이 폭락할 때는 패스를 하고요. 시장이 돌아서는 이런 시점부터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볼 종목은 가져봐도 된다. 이렇게 커뮤니티에도 남겨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봤다고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뭐 많이 안 보셨는지 9분 정도만 표시해주고 계시네요. 시장 반등 시도 나옵니다. 이제 한번 사고 싶은 거 설적 사보는 거 고려 가능 이렇게 의견도 제시를 했고요. 자, 전일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를 2조 6,900억을 매도했습니다. 역대급이거든요. 연속적으로 1조 8천억, 1조 6천억 등등등 연속적으로 상당히 강한 매도를 보이고 있는 바 그 부분은 단기간에 우리나라 지금 1,157원의 고점을 형성하던 환율을 강하게 또 상승하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미국 시장 전일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양호하게 마무리됐는데요. 다 플러스권 마무리됐죠. 자, 우리나라는 좀 디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파리 굿 이브닝. 자, 그렇다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먼저 조금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다 1% 이상 하락한 상황인데 120일에 코스피는 걸쳐져 있고요. 자, 내일이 또 우리나라는 휴일입니다. 그 부분이 미국이 연속적으로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자, 코스닥은 60일에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 일단 금요일 날 해외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고요. 내일도 한 번 더 상승한다면 우리도 반등 나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 왜 매수해 들어갔는지 한번 의견 제시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해 보시고요. 의견 받아들일 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 판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식은요 지지와 저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SK 하이닉스는요 여기 고점 부위를 15만원권의 고점을 치고 하락 반등 이후에 60일 못 넘어가는 상황에서 크게 한번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60일권에서도 사지 마라 아직 멀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그럼 이번엔 왜 샀는데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요 닥터K가 제시하는 팁 중에 9번째 팁 낙폭과대 종목 반등 노리는 기법을 적용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자, 눈으로 얼추 봐도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인데요. 자, 여기 15만원 14만 7천원 그죠? 그리고 여기가 115,000원입니다 그러면 러프하게 계산하면 32,000원권 정도의 하락을 가져왔죠. 여기 폭
32,000원. 그리고 반등했는데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32,000원 폭만큼 빠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12만 1,000원, 13만 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정도니까, 그죠? 32,000원 빼게 된다면 98,000원권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98,000원을 그거 보면요. 얼마입니까? 98,000원이죠. 그러니까 목표치 달성했다 이겁니다. 하락의 목표치. 이렇게 하락의 목표치가 달성한 지점에서 그냥 말고요. 추가로 더 하락한다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락의 목표치가 달성된 이후에 양봉 시현되죠. 그러면 매수 가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고 뭐 끝내주게 상승을 할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뭐 때문에 매수를 했다? 32,000원 폭에, 32,000원 폭에 하락, 그리고 반등을 한 이후에 다시 밀리는 이 부분도 32,000원을 하락한다라고 적용을 했을 때 98,000원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언제? 양봉이 서니까 매수를 해 들어간다. 그 기법을 적용했거든요. 자, 그러면 뭐 닥터 K, 너는 금요일날 매수했으니까 월요일날 우리는 좀 더 높은 가격 주고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겠죠. 2만원 이상 빠졌으니까, 20% 이상 빠졌으니까, 그죠? 내일 만약에 적당한 흐름으로 시작한다면 한번 매수해서 낙폭과대. 자, 목표치는요, 여기 11만 2천원권을 노리는 것이 현재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요 앞전 상황에 보면 이렇게 지지하던 권역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저항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 여기 11만 2천원권은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들고 이렇게 조금 밀려 내려올 수 있는 저항을 예측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손절은요, 196,000원 여기 밑으로 깨지면요, 손절이고요. 자, 더 타이트하게 하려면 여기 98,000원 깨지면 손절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96,000원 여기 이탈해도 4-5% 정도의 손실이니까 96,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보고,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좀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앞전에 지지 권역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낙폭 과대 종목 잡아내는 그런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 어때요? 설득력 좀 있으신가요? 한번 나중에 곰곰이 챙겨보시고요. 이러한 모든 조건 뭐가 우선돼야 된다? 자, 시장이 양호해야 되고요. 밑으로 이렇게 처진다든지 하면 다 보류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한 흐름으로 시작해서 추가 상승이 예측될 때 그렇게 해내야 됩니다.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제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하락의 목표치만큼 완성됐고 양봉이 서니까 사 들어갔다, 이렇게 먼저 안내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차익 실현해 버렸습니다. 시장이 워낙 뭐 흔들흔들 하니까 추가로 더 반등도 가능한 구간입니다만, 여차하면 더 처질 수도 있으니까요. 차익 실현해 버렸고요. 자,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결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하지만 셀트리온이 눌려주고 재반등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도했던 시점은요, 이렇게 시장 하락할 때 버티기 힘들어서요. 플러스 그래도 유지 중이었거든요. 그죠? 막판에 조금 셀트리온 삼형제 약세로 좀 돌았었습니다만, 자, 돌아서는 거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셀트리온을 매수에 들어갔다라는 전제 조건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레키로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중증 환자에서 경증, 그리고 12세 이상 그리고 성인들에게 확대해 나간다, 그걸 신청했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240일에 좀 틀어막혀 있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저항인 28만원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고요. 자, 여기 그리고 30만 원권대 또 저항입니다만 최근에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바 앞전에 SK케미칼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했었죠. 자, 셀트리온 이제는 한번 추세를 돌려내는 시도가 나오고 있으니 한번 매수에 가담해도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상당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러한 부분들 다 한번 염두에 두고 동일한 조건입니다. 크게 밀리면 좋지 않고요. 자, 여기 27만 원, 26만 8천 원권대 여기에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요.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치고 올라가도 적당히 1차 매수분 투입하는 것은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 241과 30만 원권대의 저항은 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양호하게 이겨내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일단 셀트리온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들 가지고 계신 우리 소액 주주들이나 일반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지금 패닉에 빠져 있는 상황일 텐데요. 자, 앞전 상황에 1차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상당히 큰 폭으로 좀 빠졌어요. 어저께 슬쩍 2차 매수도 해 들어갔다. 왜냐하면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급락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리바운드 나올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요. 저번에 1차 매수 의견 제시한 상황, 이번에는 반등을 할수 있는 구간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다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매수도 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있어요. 여기 밑으로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요. 보류하셔야 됩니다. 위의 상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서 양봉이라든지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매수하라. 그렇게 말씀도 드렸고 깨지니까요. 깨지니까 보류했었어야 되겠죠. 이제 반등 나오면 매수 한번 해 들어가 볼수 있다. 그러면 단가가 적당해지는 거거든요. 자, 단가가 8만 화살표 놔라, 오바. 화살표 왜안 나오는 거야? 그죠? 자, 여기 권역이 8만 1,500원권. 여기가 8만 4,000원이니까 7,500원. 그러면 러프하게 잡으면 한 3,700원 선이니까 3,700원의 진폭이니까 3,700원. 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7만 8천원권 정도로 단가가 이제 조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반등 넣으면요. 7만 8천원권에서 밀린다 싶을 때그 밀리는 상황이 싫으시면 그냥 청산해 버리면 손실 커버되면서 나올 테고요. 삼성전자를 그렇게 짧은 기간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시는 분 많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해 봤을 때는요. 이제 7만 8천원에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거기에서 재반등할 때또 3차 매수 가담해 버리면 위로 8만원대 위로 올라가면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조건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립니다. 내일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양봉 시연하는 거 보이면 그때 매수에 들어가면 단가 적절해지고 반등 시 7만 8천원권 일단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래도 8만원, 8만 2천원권 이런 저항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워낙 전기전자로부터 촉발된 큰 폭의 하락이 왔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상승하기 힘들어 보입니다만 우리나라 1, 2위 종목 뭐 여러 가지 이슈 있습니다. 디램 가격이 4, 4분기에는 그죠? 낮아질 것이다. 뭐 그리고 엇갈리는 리포트들을 내놓으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하락했는데요. 반등은 한번 할수 있다. 반등은 한번 할수 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시라. 의견 제시하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주식 한번 사볼까? SK 하이닉스 낙폭과대 목표치 달성되고 난 이후에 낙폭과대 첫 양봉에서 매수해 들어가는 기법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고요. 자,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보다 상승폭이 조금 적은 셀트리온을 또 적절한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해 들어간다. 5일선 지지 권역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분할 매수, 두 번째 분할 매수 양봉 시현되고 하면요. 지수 반등을 먼저 예측하고 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 대비해서 이 주식 한번 사볼까 방송해 봤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자, 수익 실현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챙겨보고 싶으시면요. 화살표 방송 안내해 보시면요. 카페 링크 있습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챙겨보시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 보시죠. 딱특기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back to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